그렇지. 각으로 가야죠. 야, 태초까지 가는 건가요? 아, 하얀색 풍선. 맞아. 야, 잠실경기장입니다, 여러분. 주경기장. 잠실주경기장 앞에서 일주일째 밤샘을 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여성분들이 수백여 대에 이뤘습니다. 한때 노숙자들과 신랑이까지 벌였던 잠실경기장. 정말 다 정확히 잤죠. 하얀 풍선을 흔들고 개성을 지릅니다. 와. 아, 진짜 멋있는 곡이죠. 어우, 아, 잘 먹었다. 귀여워. 아, 그래. 아, 저 머리 봐. 가요대상. 상은 다 탔죠. 열성 팬인 여학생들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좋게 했죠. 잘 잤다세요? 전혀 못합니다. 다른 얘기해도 깍 그리잖아. 그렇지. 지금이랑 목소리 똑같네요. 19세였구나. 뭐야? 뭐야? 안녕하세요. 배우 매니지먼트 ALENT 대표 토니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게 또 달라 보인다. ALENT는 배우 매니지먼트 회사고요. 또 대표적인 배우분들은 박은혜 씨, 송재림 씨, 문소희 씨, 그리고 데뷔하는 토니안 씨. 저는 이렇게 베테랑 배우부터 정말 신인 배우들. 엔터 사업 한 지 이제 한 17년? 1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이수만 선생님이 가셨던 길을 제가 좀 비슷하게 가고 있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SM 시절부터 매니저형들이 해왔던, 대표님들이 해오셨던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계속 기억해내면서 그걸 실천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하는 보스. 저건 네. 맞아요. 나름 친절한 보스인 것 같아요. 교류? 저는 교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한 가정의 아빠 같은 보스인 것 같아요. 어떤 아빠냐가 중요하죠. 단순히 많은 엄마. 사장님일 때도 연예인이에요. 진짜? 불편한데? 불편한 데 나왔습니다. 뒤에서 피. 아, 토마스 토마구나. 아, 이만한데. 알았어. 아, 그럼 계속 잡고 있어. 저 연기. 안 그러면 연기가 안 되네요. 자, 일단은.